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보시다시피 오늘은 조금 컨셉이 좀 특이합니다. 아, 원래 ASMR로 이렇게 속삭이면서 막 이렇게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주 우리 그 경기도에서 또 저명하신 우리 또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또 모시게 됐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일단 낮은 목소리로 약간 변형된 ASMR 정책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의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네, 한번 들어보는 시간. 아주 귀한 분이신데요. 아, 문창현 사무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아니,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아니, 뒤로 그냥 오시면 되겠어요. 아니,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아, 선생님, 진짜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네. 아주 이런 방송 쪽이 아주 저기 편하시잖아요. 원래 방송인으로 사셨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아우, 그건 사실과 조금 다르지만 약간 저 편안하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왔습니다. 아, 네. 예. 이 일단 오늘 갖고 오신 거 뭐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뭐예요, 네. 이게? 이건 네네. 오늘 뭐 주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배경이 약간 좀 네. 네. 이거 아, 예. 이걸 뭐, 아 이거 뭐 혈관도 좀, 있네. 예. 이게 좀 이거 예, 의사하고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는 무슨 개념 때문에 제가 예. 그냥 이건 혈관, 이게 곱창 아니 혈관을 만든 겁니다. 아 혈관이죠? 예. 아. 이게 망가진 혈관. 아 망가 아 이게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군요. 이게 살이 쪄가지고 이게 혈관이.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혈관에 이 노란 거 콜레스테롤이죠. 아, 네, 그걸 네. 그 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아, 네. 그 동맥 경화가 생겼을 때의 아.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야, 이거군요. 네. 아니, 저 좀 물론 콜레스테롤도 아. 붙어 있고 아. 그 안에는 이제 중성지방도 들어 있어요. 아,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갖고 이게 자꾸 이게 막 빠지고 그래요. 그거 붙어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와, 없습니까? 예, 다행히도. 아니, 오늘 네. 진짜 나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아, 가장 그 경기도청에서 유명한 분, 저 1위에 뽑히셨습니다. 네. 어, 제가요? 그건 정말 아니,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태평꿀 성대 제작진들 이제 모여가지고.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네, 또 일을 해서 저희가 다들 궁금한 질문. 좀 출출하세요? 시간이? 아니 시간이 출출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출출한 시간이 출출하다고 해서 저는 배가 고프냐고 또 돌아가 그러는데 역시 이거 정확하시네요.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저기 뭐 준비하는 게 저기 그냥 음료만 있으면 되는 충분해. 아 음료 좋아하세요 음료? 아 그럼 아, 음료만 예. 있으면 되죠. 예 이거 뭐 이거 예. 아우 그런 건 조청류가. 아, 오늘 이 자리는 네. 선생님하고는 혹시 몰라도 저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 아 이거 저하고 어울리고. 자기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아 저는 이제 의무실에 있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원래 의무실이라기보다는 네. 경기도청 부속의원입니다. 아.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원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제가 스스로 유명한 사람인지를 밝히는 건 좀 힘드는 얘기고요. 이게 커리어가 되게 화려하시고 그다음에 병원장까지 또 겸하셨다는. 병원장하고는 조금 다른. 아 그렇습니까? 예. 합장을 했죠. 합장. 예. 아 대학에서 합장을 네, 하셨군요. 그래서 그 예. 자발적으로 이 자원에서 예. 공채도. 아니 물론 네, 여기 네. 시험은 자발적으로 보는 거죠. 네. 강제로 보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지원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저보다 조금 젊은 분이 더 오셔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더 좋을 건데 네.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시험에 패스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고 네. 또 보람 있는 일로 생각을 하지만 예, 올 때도
거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제가 사실 오늘 방송하면서 우리 돌직구 질문도 뭐 아, 예, 서슴없이 더 던지겠습니다. 예, 사실의 근거에서 얘기하면 아, 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이제 선생님 별명이 혹시 어떠신지 아세요? 아, 제 별명은 네. 저 대개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아주 저 물고기 이름 중에 불무태기라고 있어요. 네? 불무태기. 불무태기요? 예. 네, 그런 저는 아주 좀 그렇게 흔하게 많이 보이는 저 민물고기인데. 저기 재밌는 별명이 투머치 토커 뭐 이런 별명을 예, 붙여주신 예. 공무원들도 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투머치 토커라고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그건 제가 짐작을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네. 말을 그 한다기보다는 설명을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한 끝에 네.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이제 수준에 비례해서 네. 제가 이제 업무를 본다면 단지 환자로서만 다녀가는 게 아니고 기왕에 만났으니까 병에 대해서 또는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한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네.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노력을 좀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아니, 보니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말이 길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네. 예. 네, 근데 그게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럼? 알고 일부러 아. 그랬죠. 아 일부러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그 3분 진료라고 하는 좀 얼핏 오. 들으면 안 좋은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예, 3분 진료. 예. 오. 그러니까 한 사람 환자가 들어가면 예. 곧이어서 간호사가 다음 분을 벌써 다음 환자를 부르러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온 환자는 벌써 퇴장 준비를 해야 될 마음속으로. 그렇죠. 그건 제가 볼 때 제가 다녀본 다른 나라의 경우나 볼 때 적합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길게 하다 아, 보니까. 네. 예, 근데 그 별명도 사실은 따뜻하게 보는 이제 공무원들도 많고 이게 시간도 많이 없으실 텐데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진찰해 주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번 찾아갔을 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따뜻하게 아, 당연하죠. 아, 예. 아니, 근데 한 다섯 번 된 것 같은데. 예, 예. 네. 저도 안면이 있어요. 안면이 있으시죠. 예. 네네. 근데 가만히 이게 구구절절 정말 좋은 말씀, 옳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예. 이 뱃살이 정말 많은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도 이게 예. 뱃살 때문에 예. 정말. 애가 10년째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처방을 내리신다면? 처방 아닌 처방 이전에 예. 상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야간 그것은 밖에서 들어간 겁니다. 네? 네? 밖에서 들어갔다는 건 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뭘 먹으니까 밖에서 그렇죠. 들어갔다. 예. 예, 예, 예. 그걸 줄이셔야 됩니다. 아, 밖에서 들어가는 걸 줄여야 되군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양을 많이 드시는 거. 네. 그다음에 또 너무 빨리 드시는 거 아, 이게 네. 문제가 되거든요. 네. 폭식을 굉장히 이제 빨리 하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를 네. 시켜서 흡수가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나치게 그 가속화되면 네. 경향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천천히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천천히 드시는 아,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군요. 아유, 그렇게 말씀대로 하셔가지고. 해서 제가 반드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요즘 너무 고민이어가지고요. 우리 PD도 고민이고 아주 고민이어서 네. 태평성대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 네. 그런 직원들만 보다 꿈성대까지 된다고 그러면 배 나온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뵀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기 편안하셨어요? 예 편안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답변하기 좋은 질문만 하셔서 네. 저도 편했죠. 아, 예. 아, 이 네. 귀한 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지금까지
경기도청 지방의무사무관 부속의원 원장님이신 문창현 원장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빠이빠이 한번 해주시고. 아, 이게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아, 여기 바라보면서.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